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벨곰 TV. 안녕하세요, 돌곰벨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영탁씨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신청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측에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가오는 63회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5일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탑6 이렇게 강한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승리해도 강한 모습 보여주겠어! 사랑의 콜센터 강한 남자 특집! 이라는 글과 함께 예고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 영탁씨는 고재근씨의 앨범 사랑의 카우보이를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랑의 카우보이는 영탁씨가 지광민씨와 함께 작사, 작곡한 곡으로 지난해 10월에 발매된 곡입니다. 역시 만능 엔터테인먼트 영탁씨의 영향은 어디까지 뻗어 있을 것인가요? 아무튼 이번 사랑의 콜센터는 강한 남자 특집으로서 탑6 강남6로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오종혁씨의 군기 바짝 냉철과 진지한 모습과 그에 대비되는 산들씨의 귀여운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 강한남자 특집 63회는 오는 8일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또한 사랑의 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에선 지난 4일 62회 방송에서 비하인드 컷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영탁씨가 가시경팀에 합류하여 정동원군, 김희재씨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각자 높은 점수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탁씨는 찐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놀란 표정과 손을 번쩍 들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에 보는 이들이 훈훈한 미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영탁씨가 매번 잊지 못할 활약을 펼치고 있는 뽕숭아학당의 다음 방송이 기대되는 스틸컷이 공개됐습니다. 이전 미스터트롯 측에서 뽕숭아학당 다음회인 도란도란 듀엣쇼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스틸컷은 해당 방송에서 열창하고 있는 영탁씨의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측은 우리 내일 다같이 도란도란 할 준비 되셨죠? 뽕숭아학당 도란도란 듀엣쇼 내일 7월 7일 수요일 10시 본방송 라는 글 또한 남기면서 본방사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규모와 스케일 감동과 재미 모두 두 배로 뛰어오른 도란도란 듀엣쇼를 기대하는 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사진 속 영탁씨의 멋진 슈트 착장과 해맑은 미소는 이러한 팬분들의 기대감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탁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가수 이지훈씨의 데뷔 25주년 기념 신곡 발매에 따른 음원 홍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영탁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이지훈씨의 신곡 타임립스의 티저 영상 일부를 재생하면서 물속에서도 잘 부르시면 반칙이죠 라는 재치있는 글을 남겨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해당 글을 본 이지훈씨는 자신의 인스타 스토리에 영탁씨의 글을 올리며 타가타가 100점 이라고 글을 남겨 화답을 보내기도 하며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7월 기부천사로 등극했습니다. 영탁씨는 셀럽 인기 순위 서비스 최돌 셀럽 명예전당 총합 누적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여 기부천사로 선정되었는데요. 투표는 6월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최돌 셀럽은 매달 5일까지 진행되는 투표 결과로 1위부터 3위에 오른 스타를 기부천사로 선정하여 스타 이름으로 된 기부와 지하철 CM보드 광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7월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린 영탁씨의 이름으로 50만원이 영탁씨를 포함하여 총 150만원이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되며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께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한편 지하철 CM보드 광고는 오는 15일부터 고속터미널역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영탁씨의 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포함이죠.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지난 사랑의 콜센터 62회에서 열창했던 어른아이와 마음이 고아져야지 노래가 지난 6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영탁씨의 어른아이 마음이 고아야지와 함께 총 12곡이 수록되어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되었던 사랑의 콜센터 62회 보컬의 신 특집에서 영탁씨가 거미씨와 정면 대결로 맞붙어 구수함, 간지러짐,
100%의 매력을 뽐냈던 마음이 고와야지 무대를 장식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무대는 99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아 보컬 애신 상대로 기선제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보컬 애신 성시경씨와 거미씨를 위한 히트곡 메들리에서 영탁씨는 거미씨의 어른아이를 재치 넘치고 끼와 흥이 넘치는 퍼포먼스를 완벽히 소화하며 팬분들의 광대를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던 바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시는 영탁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쭉쭉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